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웰컴 투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부산시 금정구 금정산에 있는 보모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보모사는 신라 문무왕 18년 678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매표소에서 입장료 3,000원 내고 자동차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보모사의 전체를 쭉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하고 바로 가면은 하마비가 나옵니다. 이 길을 해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모사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왕문은 곧장 올라가면 되고요. 원효암이나 대승암, 금강암, 템플스테이, 등산로 쪽은 이쪽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마비가 있습니다. 하마비 말을 타고 오시면은 여기서 하차해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는 이야기죠.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문 쪽인데 이쪽보다는 먼저 성복 박물관 있는 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탑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저 멀리 까마귀가 울고 있고요. 아, 큰 은행 나무가 있습니다. 탑이 꽤나 오래되어 보입니다. 나무가 멋있어요. 소나무가 멋있습니다. 아, 은행 나무 꽤나 오래된 것 같고요. 멋진 탑이네요. 어떤 관련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아, 탑을 한번 멀리서 사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애매합니다. 보모사 상공육사 버스인게 성보박물관에는 신라 문무왕 18년 어상대사가 창건한 이래 오늘까지 오랜 역사를 이어오면서 수많은 문화재를 부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 박물관 소재 관련된 국보 한 점하고 보물도 세 점 유행 문화재 310점 문화재 자료가 31점 민속 자료가 8점이 쭉 있습니다.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청나게 많네요. 관람 시간은 아침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에 잠시 쉬나요? 그리고 관람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미 신축 이전 개관으로 인해서 문을 닫아놨습니다. 아, 여기가 보모사 성복 박물관입니다. 조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문 중에 첫 번째 문으로 산문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조개문입니다. 문이 그러니까 세 개가 있다는 이야기죠. 산문 중에 첫 번째 문 통과를 하는 중입니다. 오른쪽에는 성보박물관이 있고 아, 기둥이 엄청나게 커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큰 지침돌 밑을 받치고 기둥을 세우고 나무로 또 천왕문 쭉 올라가면은 대웅전이 나옵니다. 여기 천왕문 지나서 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왕문은 늘 어시시하죠. 사천왕이 있으니까 천왕문을 지나서 바로 부리문이 나옵니다. 쭉 연결되어 이어져 있습니다. 아, 저쪽에 조개루인가요? 누각이 나옵니다. 조개루 범시한 행태는 비슷합니다.
밑에 주춧돌을 넣고 큰 돌기둥, 그 다음 나무기둥 위에 누각을 올렸어. 조개루를 지나고 나니까 저 앞에 대웅전이 보입니다. 왼쪽부터 쭉에서 방금 전에 본 조개루, 부모사 검정 불교대 세민상방. 여기가 석등이 있는데 뭐 적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통일신라면 1400년 전이구나. 오래됐습니다. 1400년 됐습니다. 공전으로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는 또 탑이 하나 있네요. 자, 3층 석탑이고요. 크진 않습니다. 근데 보관이 관리가 잘 된 듯. 저 위에는 깨진 듯 한데요. 부처님의 사리를 흙이나 돌로 쌓아놓은 것이 보통 탑입니다. 삼층 석탑 보모사에. 저기 보니까 꽤 한번 해체를 한 것 같아. 깨졌던 것 같아. 지금부터 보모사 3층 석탑을 지나서 중앙으로 해서 대웅전 남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웅전, 보재루, 관음전, 지장전, 팔산, 독성, 나한전, 휴휴정사, 템플스테이, 비로전, 미륵전, 종루와 3층 석탑까지 쭉 있는 곳입니다. 중앙으로서 대웅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건물이 굉장히 오래돼 보입니다. 잘 다듬어진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와서 대웅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대웅전 옆으로 지장전이 있습니다. 지장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장전 바로 옆에 큰 바위가 있고 암각이 글씨가 막 적혀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한문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나한전. 나한전인데 팔상 독성 나한전. 팔상전, 독성전, 나한전. 이 세 불전을 연이어 하나의 건물에 꾸민 독특한 면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한전하고 극락전, 팔상, 독성, 나한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 지금 막 작업을 하시고 있네요. 독성, 나한, 극상.
아, 중앙이 독특하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네. 작은 방입니다, 이게. 여기 나한전이네, 나한전. 독성전. 마지막으로. 극상이. 날씨가 추워서 이 옷이 묻나요? 있지요. 약사전 뒤쪽으로는 약사전이 있네. 약사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전. 아, 뒤쪽으로도 쭉 있네요. 여기 아 겨울인데 여기 물이 바위 사이로 나옵니다. 아, 여름에는 멋있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약사전이 있나 봅니다.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스님들 수행 공간인 것 같고요. 여기에 약사전이 있습니다. 조그만하네요. 잠겨 있습니다. 불은 켜져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대웅전 뒤쪽으로 쭉 다 봤습니다. 이 약사전 올라가는 길인데 뒤쪽에 나무가 지금 겨울이라 그렇지 여름에는 아주 우거져서 멋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이 졸졸졸졸 흐르네. 여기 물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빽빽히 들어서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보지 않은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바위에 누군가가 한문으로 여기 산성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성각. 엄청나게 크네요. 큰 바위 위에 저 나무는 뭘까요? 소나무는? 아, 여기서 이렇게 자라네요. 소나무가. 올라오다 보면 왼쪽에 여기 해우수가 있고요. 요 왼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는 암자가 있는 곳이고 저쪽이 대웅전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문을 쭉 통과해서 올라가면은 대웅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 맞은편에 성보 박물관이 있고요. 아름다운 나무도 있습니다. 네, 이쪽은 보모사 오른쪽입니다. 방금 전에 대웅전과 보재료 종무소를 쭉 봤는데 여기는 설법전한 거 있네요.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 설법전에는 볼 것이 바로 이 큰 언행나무인 듯합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모사의 은행나무 수령이 580년이고 나무 둘레가 6.6m.
곧장 위로 올라가면 대웅전 나오고 여기는 설법전입니다. 그리고 580년 된 은행나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 부산에 있는 보모사. 이쪽까지 차량이 쭉 올라올 수가 있어요. 580년 된 은행나무, 나무 둘레가 6.6m나 됩니다. 여기 옛날에 폭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보모사의 보물이네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 그리고 여기 보모사의 오래된 은행나무, 580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보모사에 있고 주차장이 있어요. 그리고 등산로가 있고 보모사 바로 앞쪽에 이렇게 또 계곡이 있네요. 계곡 물이 졸졸졸졸 흐릅니다. 건너편에 또 보모사 주차장이 있고요. 바로 앞에도 주차장이 있고 여기는 성보박물관입니다. 오늘은 부산 금정산에 있는 우리나라 8대 총림 중에 하나인 보모사를 찾았습니다.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